직각삼각형이 있고요. BC 밑변 육로도 5인 상황이고, AD, CD, AB가 등차라 그럽니다. AD. AD가 제일 짧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CD가 중간이고, AB가 제일 긴 변, 이렇게 보면, 등차라고 했으면, 중간 항을 CD를 만약에 A라고 둔다면, 공차를 더해서 얘는 A 더하기 D라고, 얘는 공차를 빼서 A-D라고 두는 게 우리 가장 일반적인 풀이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할것 같아? 피타? 피타 하면 잘안 되죠. 그러면, 수직이 두개 보이면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닮음을 이거 눕혀가지고 생각해도 되고, 바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AB의 제곱은 AD 곱하기 AC다. 중2 때 배웠던 닮음. 기억납니까? 예, 써봅시다. 그래서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마이너스 D랑 얘 둘을 더한 거죠. 2A 마이너스 D다. 전개해 보면 A 제곱 2AD 2A 제곱 마이너스 3AD 더하기 D의 제곱. 하나라도 없어지면 좋죠. 얘를 넘기면 A 제곱이 되고, 얘를 넘기면 5AD가 되죠. 그래서 A 한 개를 약분했더니 A가 5D다. 그러면 알게 된 거. 얘가 5D인 거고, 얘는 4D가 되고요. 얘는 6D가 됩니다. 이점이 피타 써도 되죠. 그렇다면 요거 합치면 9D가 되니까 이제 빗변 9D의 제곱은 6D의 제곱에다가 6루트 5의 제곱이다. 81, 36. 계산해 보면 D가 5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AC 길이가 선분의 AC의 길이일 것 같아요. D가 2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봅시다. 5 아닌가? 빼기 36D 제곱은 36 곱하기 5. 얘를 빼면 45. 45를 넘기면 D 제곱은 아, 2네요. 없던 일로 그러면 AC는 9D니까 18.